스테트 1입니다. 1번. X 4제곱의 개수를 찾을 건데, 일단은 요 지수를 처리하는 걸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여기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걸 알개를 택하면 앞에 있는 5-알개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정리를 해 보면 얘는 X의 1제곱이고 X의 1제곱을 5-알개를 택하고 그다음에 얘는 X의 -2제곱이죠. 얘는 알개를 이렇게 택할 거야. 근데 이제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모양이 이렇게 곱했을 때 모양이 5-r 빼기 2r이 돼야 되니까 얘가 5-3r이 되죠. 얘가 -4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3r이 -9r이 3. 따라서 이제 뒤에 있는 걸 3개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항 정리할 때. 그럼 5개 중에 앞에 있는 건 2개를 택하고 앞에 있는 걸 2개를 택하고 뒤에 있는 거를 3개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앞에 요 숫자는 10이고 얘가 9고 얘가 숫자가 1이죠. 그리고 계속 문자는 x 4제곱이 될 테고 따라서 정답은 9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몇개 이거 생각을 이게 뭐 굳이 이 식을 안 쓰더라도 앞에 있는 걸 5개 택하면 x 5제곱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걸 네 개를 택하면 뒤에 있는 거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두 개를 택하면 뒤에 있는 거세 개를 택해야 앞에 있는 거세 개를 택하면 뒤에 있는 거두 개를 택해야 되니까 두 개를 택하면 x 네 제곱이 되니까 얘가 x분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앞에 있는 거두 개를 택하고 뒤에 있는 거세 개를 택해야 x 네 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자, 0, 2, 4, 6중 중복을 허락해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숫자가 4배수인 경우의 수를 쓰시오. 이게 4배수는 조건이 뭐냐면 끝에 두 자리가 00 또는 4배수야. 두 자리가 00 또는 4배수. 4배수. 5자리 숫자를 만들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제 끝에 올수 있는 게 0, 0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0, 4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배수가 되는 걸 찾으니까 20이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4도 있고 같은 숫자 두개쓸수 있습니다. 26 이제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거 40이 있고 44가 있고 그 다음에 60이 있고 64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끝에 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가 돼야 되고, 이제 앞자리를 채울 건데, 앞자리는 맨 앞에 0이 올수 없어서 세 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0이 다시 올수 있죠. 숫자가 4개니까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3 곱하기 4 곱하기 3. 따라서 여기에다 얘를 곱하면 48. 그래서 얘 48을 이제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3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원순열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정삼각형 모양이 그려진 원 모양의 탁자에 주변에 서로 다른 6개의 방석을 정삼각형 모양의 각 꼭지점 부분과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한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회전하는 일치한 것은 같은 걸로 본다. 서로 다른 6개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원순열 개념이라 이게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얘가 원순열은 1, 2, 3, 4 이렇게 돼 이렇게 4, 5, 6 이렇게 된 거랑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랑 같은 거지만 지금 그리고 여기 또 1, 2, 3, 4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된게다 같은 걸로 보여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쓴 거는 여기 이요 삼각형이 있어서 얘가 1번이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거고, 얘는 1번이 모서리에 있는 게 아니지. 따라서 얘랑 얘랑 이제 다른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요만큼 회전시키면, 어차피 얘 다시 1로 이만큼 회전시키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 이게 12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똑같아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같은 역할 위치하는 데까지 올 때까지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에, 일단 6개를 배치하니까 5팩인데, 1, 2, 3, 4, 이렇게, 지금 1번이 이제 따라가는 거야.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여기에 왔을 때 똑같아지지. 여기에 왔을 때 돌렸을 때요 모양이 될수 있으니까.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간 동안 얘도 다른 거, 얘도 다른 거야. 따라서, 얘는 곱하기 3,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3번도 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5팩을 해야 되는데, 1번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다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서 답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이 정답. 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른 종류를 서로 다른 그릇에 넣는 거야. 서로 다른 그릇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그릇에 넣는 걸 얘는 중복, 서로 중복 순열이래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되려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자 A, B, C가 있는데 얘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1번, 2번 넣은 거랑 1, 2, 3번 넣은 거랑 1, 2, 3번 넣은 게 이게 다르면 얘는 순열인 거고, 근데 똑같은 물건들을 그냥 집어넣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이때 조합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상자에.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걸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따라서, 첫 번째 사탕을 이 고를 수 있는 그릇이 3개고, 두 번째도 3개, 네 번째도 3개, 다, 이렇게 다 3개씩이죠. 그래서 정답은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A 지점에서 P 또는 Q를 거쳐, 또는 이제 합집합이죠. 합집합. 합사건. 합사건이고, B 지점까지 친한 거리를 구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과, 이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길과, 다음 세 번째,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합사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A, 그러니까 P를 지나가는 걸 P 집합 P라고 하고, Q를 지나는 걸 Q라고 하면, 얘랑 얘랑 합집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P랑 뭐랑 더한 다음에, Q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야,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가지고. P에서 B까지 가는 길이죠. 요렇게. 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단 거리를. 지금 이제 이거를, 일단 이제 생각을 얘가 요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요렇게. 요런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P에서 Q까지 가는 길이라 얘가 세 칸이고 얘가 세 칸이니까 이제 요쪽으로 가는 게세 칸, 이렇게 세 번, 요렇게 가는 게세 번이니까 이거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팩 나누기 3팩, 3팩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6, 5, 4, 3팩 지워주고 3이 1. 그래서 20. 6, 5, 4, 3이 1. 20. 그래서 20 곱하기 2하면 얘가 40까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 A에서 Q까지 가는 길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두 칸, 세 칸을 가는 거죠.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을 가는 거니까 이제 식이 다섯 칸을 가야 되는데 2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누죠. 가로 칸수, 세로 칸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이거 3팩 나누기 2팩, 1팩이고 그러면 얘가 5, 4, 4, 10이고 얘가 3이니까 얘가 30 이렇게 되겠네. 다음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두 개였고 P에서 Q까지 가는 길은 세 개입니다. 얘도 Q에서 B까지 가는 길이 세 개고 그래서 얘는 18가지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40이랑 30이랑 더하면 18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곱이 4인 자연수는 1, 1, 4, 1, 4, 2, 4, 1, 1, 1, 2, 2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네.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곱이 16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섯 개니까 일단 각 자리 숫자는 1부터 9까지입니다. 0부터 9까지. 어쨌든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곱해서 19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다섯 개를 곱해서 16이 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네. 그럼 16을 일단 8 곱하기, 일단 16 곱하기는 안 되니까 8 곱하기 2부터. 그럼 나머지 1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상황. 그럼 두 번째 상황은 4 곱하기 4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좀 줄여갑니다. 그럼 이 4를 다시 나누겠죠. 2 곱하기 2로. 그러면 여기는 1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요 4를 다시 1로 나누죠. 2로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될수 있는 방법이. 아,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얘가 뭐 8, 2, 1, 1도 있지만 1, 1, 1, 2, 8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이걸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500 나누기 1이 3개가 겹쳐서 300. 따라서 얘가 20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얘는 500 나누기 2팩, 3팩이죠. 4가 2개, 1이 3개니까. 그럼 얘는 10가지고, 얘는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러면 5, 4, 3, 2, 1이니까. 얘는 30가지. 그 다음에 얘는 5팩 나누기 4팩. 얘가 5가지가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6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제 의미 아닌 정수꼴, 이게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일단 이제 상황이 이렇죠.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인 경우도 있을 테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3인 경우까지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게 이제 중복 조합의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이거 3h1이고, 얘는 이제 x, y, z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고, 이렇게 해서 3h13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뭘 하는 거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뜻이냐면 얘가 일시 1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 0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이시 0이 있고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한 게 이시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이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3시 0 이렇게 되면 여기 3C1, 그다음 3C2, 3C3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구조냐면 위에 줄에 있는 거에 얘가 R하고 그다음에 얘를 더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여기 끝에 있는 애들 여기가 2면 2로 끝나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게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이제 조합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더하고 빼기 1을 할 거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돼야 되고. 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얘두개 더하면 13, 3, 아 16이니까 15 컨비네이션 13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얘네들을 더할 거야. 이제 더하기를 해볼게. 여기 봐봐.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땡땡땡땡 15 컨비네이션 13까지 이렇게 갈 건데 이거 할때 일단 처음에 3 컨비네이션 0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빨간색을 더했으니까 저 빨간색이 1이죠. 그럼 2를 빼주면 원래 식이랑 같아질 거야. 아 그러면 얘두개 더한 게4 컨비네이션 1이 되고 그럼 다시 뒤에 4 컨비네이션 2가 있으니까 얘랑 더하면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계속 가면 맨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 다음 줄에 얘가 되는 것처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 다음 16 컨비네이션 14가 될 거란 얘기지. 앞에를 계산하면 뒤에 빼기 1. 그러면 16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16, 15 나누기 2, 빼기 1. 8, 5, 40이니까 119. 아, 이거 13인데 왜 14라고 그랬지?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13이랑 여기 3을 계산해야 되죠. 숫자가 크네. 16, 15, 14 나누기 3이 1 이렇게 3으로 나누면 5고 2로 나누면 8이고 40을 곱하는 거니까 560 560에서 1을 뺄 거니까 559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59 8번입니다. A, B, C, C, D가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두 번째 자리에 A가 위치한다. 일단 7칸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일단 A가 여기에 하나가, A가 있어야 돼요. A 하나를 썼죠.
나머지 것들 이제 위치를 할 건데 A는 C의 오른쪽에 위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C의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위치가 결정됐다는 말은 지금 이 A하고 C를 다 같은 글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예를 들어 B, D, E 그다음에 저거를 A를 C라고 생각하면 C, C, C 이렇게 썼다고 치면 맨 앞에 C에 가서 A라고 고쳤으면 여기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 C를 같은 글자로 보는 거야. 같은 글자로 보게 되면 여섯 개를 나열할 건데 A하고 C니까 요세 개가 같은 거죠. 그럼 3팩으로 나누는 거고 B, D, E는 같은 글자가 없네요. 따라서 6, 5, 4, 3, 2, 1. 약분을 하면 여기 3팩이 약분이 되겠죠. 3일 약분 뒤에랑 약분하면 얘를 계산할 거니까 1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이게 는이 붙어 있으면 얘가 중복 조합을 얘기하는 거 같은 숫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는이 없으면 그냥 조합이고 따라서 이제 ABC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부터 10까지의 숫자니까 9개의 숫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ABC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ABC,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게 1부터 9까지 9 종류가 있죠. 9 종류가, 아, 2부터 10까지 9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BC가 3번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모두 홀수죠. 모두 홀수. 그럼 모두 홀수인 걸 빼버리면 되겠네, 여기에서. 그럼 모두 홀수인 거는 이 중에서 홀수는 3, 5, 7, 9, 4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죠.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11 컨비네이션 3에서 6 컨비네이션 3을 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어느 카페에 손님을 위해 3개의 인터넷 공유기 ABC를 설치하여 공유기 1개당 최대 15개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다. 40개의 단말기를 공유기에 연결할 때 ABC에 연결하는 방법이 수출을 거죠. 단말기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A에 연결하는 개수를 A, B는 B, C는 C라고 하면 얘의 합이 4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AB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은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값이 15이기 때문에 15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3H 40 이렇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전부 다 15개씩 다 연결을 해버려요. 15개씩 연결을 하게 되면 4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 A에서 3개를 빼버리고, B에서 2개를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을 이제 그, 연결한 걸 제외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3개를 빼고 여기 2개를 빼버리면 얘가 10이고 13 더하기 15에서 이렇게 4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빠진 개수는 여기 다 연결돼서 5개씩 이 빠진 개수의 합이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개념상은 이런 거지니까 A가 0부터 15까지 들어갈 수 있죠. B도 마찬가지고 다 0부터 15까지 이렇게. C도 0부터 15까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제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15 빼기 A를 A 다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5 빼기 A를 A 다시로 하게 되면 A 다시는 A가 10, 최대값이 15니까 얘가 0 이상이 되죠. B도 마찬가지. 15 마이너스 B를 B 다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15 마이너스 C를 C 다시라고 이렇게 쓰면 B 다시도 0 이상이고 C 다시도 0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A를 정리를 하면 A는 지금 요 부분을 정리를 하면 A는 15 마이너스 A 다시가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15 마이너스 A 다시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15 마이너스 B 다시를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15 마이너스 C 다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40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4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상황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다 연결한 것 중에서 5개의 선을 제거하는 걸 어느 단말기에서 제거하느냐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3H5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해야 되니까 21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